좋은 사주, 좋은 운명, 그쵸. 좋은 팔자, 좋은 운세를 따지기 위해서 아, 우리 애가 기왕이면 좋은 사주를 타고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뭘 하시냐면 뭐 자연분만도 이제 하시지만 재앙절개를 하는 이유가 좋은 태어난 그 연월일시 사주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재앙절개를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하시네요. 네, 힘차게 시작해야죠, 당연히. 네. 이제 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잘 되는 때가 있고 또 안 되는 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안 되는 때만 이제 없으면 언제나 잘 살 텐데. 네. 이렇게 좀 운명을 좀 개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은 항상 희비 쌍곡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웃으면서 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살기도 하고 웃음과 우는 거와 행복과 가난과 부자가 겹쳐있는 게 삶인데요. 그런 삶 자체에서 내가 만약에 힘든 부분만 쏙 빼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사실 삶 자체가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도 힘든 부분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해도 줄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흔히 개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맨 처음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엄마들이 뭘 따지냐면 좋은 사주, 좋은 운명, 그쵸. 좋은 팔자, 좋은 운세를 따지기 위해서 아, 우리 애가 기왕이면 좋은 사주를 타고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뭘 하시냐면 뭐 자연분만도 이제 하시지만 재앙절개를 하는 이유가 좋은 태어난 그 연월일시 사주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앙절개를 하죠. 그것도 작은 개운법에 속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좋은 그 사주에 맞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원사주가 있기 때문에 원사주의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앙절개를 통해서 20% 정도는 개운, 운이 바뀔 수도 있고 좋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앙절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작은 도움 아니면 작은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운이 100% 나쁜 게 다 걷어가진 않더라도 30에서 40%가 사라지게 된다면 충분히 그것 또한 개운법이다. 내 운명의 나쁜 부분을 흐름을 좋은 쪽으로 바꾸게 갈 수 있는 비결이다. 비법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이제 뭐가 있냐. 결혼이나 아니면은 이사를 간다거나 장례식장의 그 시간을 웬만하면은 좋게 맞출 수가 없지만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하지 마야 될 행동만 해도 충분히 내가 뭐 상문을 좀 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쁜 게 걷어가기 때문에 일부분의 운명과 운세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갔었을 때 거기 성주라든가 터주가 있어요. 날짜도 물론 잘 잡아야 되지만 맨 처음에 이사 갔었을 때 하지 마야 될 거를 조심만 하셔도 내 운명의 나쁜 부분을 개운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애가 태어났었을 때 부정기니까 뭐 하지 마야 될 그런 행동도 있고 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만 지켜도 내 안 좋은 운명의 흐름을 개운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판단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하지 마야 되는 거는 루틴, 요즘 말로 말해서 징크스, 예, 요즘 말로 루틴이고 옛날 말은 징크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쪽의 루틴을 만약에 내가 행한다라면은 분명하게 운명의 나쁜 부분을 쏙 빼서 개운이 될 수 있는 첫 지름길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런 사소한 거 아니면 어떤 중요한 부분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 운명의 나쁜 부분이 사라져서 개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고요. 그래서 너무 뭐 신사한탄하고 답답하다. 왜 나만 이렇지? 아우 개똥이네는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럴 게 아니라 지금부터 굵은 거 좋은 거를 지키고 사신다면 충분히 내 인생의 나쁜 부분에 개운이 돼서 안 좋은 거는 걷어가고 좋은 거는 받는다. 무속에서 쓰는 용어죠. 잘 살 수 있는 삶이 시작될 겁니다. 벼락담이었습니다.